자, 저희 오늘은 많이는 못할 거고요. 일단 쭉 선생님이 너가 풀었는 시험 문제를 봤는데, 그리고 뭐야, 틀렸는데 맞았다고 채점한 것도 있더라? 내가 전번에 톡으로 얘기했지 싶은데. 뭐를 틀렸는데 맞았다고 했는지 확인했나요? 응? 어떤 거 틀렸는데 맞았다고 채점했는지 확인 안 해봤습니까?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점검할 거야. 자, 지금 눈에 1, 2, 3 보이는데요. 이 중에 틀린 건? 1, 2, 3, 1번, 2번, 3번 중에 틀린 거몇 번이었어요? 1번하고 3번입니까? 4번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메타인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1, 2, 3하고 5, 6, 7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 틀린 건? 5번 틀렸고, 또? 있나요? 7번 틀렸고, 끝. 잘안 보여. 좀더 확대해. 그러면 이렇게 4개씩만 보죠. 1, 2, 5, 1, 2, 5, 6 중에서 틀린 거. 5번, 맞아요? 5번 틀렸던 거 맞습니까? 1번하고 2번하고 6번은 어때요? 6번 틀렸나요? 그리고 네가 2번 맞았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2번 틀렸어요. 3번하고 7번 어때요? 자, 메타인지 먼저 하겠습니다. 3번하고 7번 어떻습니까? 3번 맞았었나요? 고친 거야? 오케이. 이거 지금 찍어서 보내주고 해설 다음 시간 준비하세요. 오케이. 3번하고 7번 어때요? 3번 맞았어? 7번은? 틀렸었어? 그다음에 4번, 8번은? 4번은? 8번은? 틀렸었어? 야, 네가 지금까지 짚은 거 중에 두개 잘못 짚었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맞췄어도 몰랐단 얘기하고 비슷해. 또 틀렸어도 뭐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9번하고 13번 한번 볼까? 9번은 어땠어요? 13번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다음에 10번, 14번. 이거 지금 이제 나머지 넷과 다른 거 고르는 거야. 10번, 14번 어때요? 일단 먼저 10번은? 틀렸어. 14번. 맞았었고. 그 다음에 11번, 어? 어, 11번, 12번은? 15번은? 11번은? 맞았었고, 15번은? 12번, 16번은? 맞았었고, 16번은? 맞았었고, 그 다음에 17번? 7번하고 20, 22 볼까? 17, 21, 22. 17번은? 17번 그거 내가 추가해서 동영상 올려놨거든요. 보세요. 21번은? 틀렸었고. 22번은? 그 다음에 18번하고 23번 볼까? 18번은? 18번은 맞았어? 어? 틀렸었고. 그 다음에 23번은? 그 다음에 19, 24, 20, 25 볼 건데 19번은? 맞았었다. 20번은? 맞았었고. 그 다음에 24번? 틀렸었고. 25번? 맞았었고. 자, 오늘의 메타인지 먼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서희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확률이 60% 정도밖에 안 돼. 65% 정도는 되겠다. 그래. 네가 맞았다 틀렸다를 짚어내는 게 65%면 되게 낮은 거야. 어? 내가 이거 왜 해보는지 알아? 어? 이걸 보고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너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객관하게 좀 너 설명하면 잘 이해 못해. 하여튼 네가 이 문제를 풀면서 얼마나 인상이 남았으며 해설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뭘 틀렸고 뭘 맞았구나 내가 뭘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했는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야. 근데 이게 너무 낮아. 맞았었다 틀렸었다를 해설을 보고 그냥 혈하니까 하는 거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은 빨리빨리 중1 준비하기가 좀 힘들거든. 해설을 보면서 공부할 때 내가 뭘 몰라서 틀렸었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 공부가 좀 덜 힘들 거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예, 오늘 일단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